본사에서 답변이 왔는데 수리가 될지 자신할 수 없답니다. 새로 사시는 게 더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뭐야, 걔 미친놈을 잡으겠네. 에이, 에이, 뭐 저래? 어, 내 얼굴 봤잖아. 기억한 거 아니었어? 내 얼굴 뭐야? 응. 네 얼굴 처음 봐.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주임! 오늘도 일한 거예요? 네. 제 상사분이 지난번 퇴짜를 나가지고 다시 작업하느라 주말인데 나왔습니다. 왜요? 그 상사분이 납니까? 아마도. 아, 세탁소에 불렸다고 이러는 거죠? 자매들이 그렇다고 아는 척도 안 합니까? 아, 충분히 사과하고 돈으로 보상했는데 왜 아는 척 안 하냐? 사과했는데 왜 웃는 얼굴 안 해주냐? 이건가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참 싸가지 없게 느껴지네요. 나 싸가지 없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누가 상무님한테 솔직하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이주임이 솔직하지 않습니까? 인사받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인사받지 않았더니 결국 저 불러 세워놓고 한 소리 하시잖아요. 후회 중입니다. 아, 그냥 대충 인사받아주고 지나갈걸. 꼴 보기 싫었어도. 솔직보단 듣기 좋은 말이 나으시죠? 나랑 해보자는 거죠, 지금? 늘 그런 자세였는데요, 저는? 와... 와! 그럽시다, 그럼. 네. 야! 이게 겁도 없이 오빠한테 너 미쳤어? 이게 발랑 까져가지고 어디 허락도 없이 오빠한테 입을 들이대고 너 제정신이야?
아, 주사하게 취해 이러는 거야, 정말? 내 숨 떨기는. 뭐? 오. 오. 야. 야, 야. 너. 너 이제 다 보이잖아. 돌아서. 안 돌아서, 자식아. 엄마가 밥 먹으러 내려오래, 오빠. 내려와. 아이, 진짜. 아, 저게 미쳤나? 아,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겠네, 이제. 어? 다리미 다 보이잖아. 제가 눈이 낮아서 저래. 어? 아직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봐서 저래. 맞아. 저거 딴 데 가서도 아무 남자한테 나 이마에 쭉쭉대고 저러는 거 아니야, 저거? 아, 저 그러면 안 되는데. 자자, 여러분. 이야. 떡도 받아가세요. 여러분, 다시 우리 청렴 세탁소 찾아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불도 안 내고 깨끗하게 세탁해서 새우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배신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 맡기시면 안 돼요. 다시 우리 세탁소 찾아주실 거죠, 여러분?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과일도, 과일도 드려요. 가게가 탄내가 아직도 나네. 마라도 여기 두면 옷에 탄내다. 아! 기계를 새로 다 바꿨으니까요. 깨끗하게, 냄새 하나도 안 나게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다 걱정들 마셔. 그래도 우리 남서방이 장부 챙겼으니까 망정이지. 개나 소나 와서 내 옷 맡겼다, 비싼 거 맡겼다 다 물어내. 이러면 어쩔 뻔했어. 그래. 아, 그러니까. 고마워, 남서방. 고마워. 아니에요, 그 뭐 장사하는 사람은 장부가 목숨줄이니까. 에어컨도 싹 다 새로 샀네. 얼마나 든 거야, 죄다해서? 아유, 말도 마. 아주 그냥 환장한다, 환장해. 이 떡 받아가세요. 응? 저 화성 왔다, 화성 왔어. 화성? 화성이 누구야? 여기 홀라당 불태운 놈이지. 누구, 누구야? 어? 서강주? 저놈이? 저 화성이 여길 왜 와? 저 화성이 뭐하러 여길 오는 거야? 어? 사람이 왜 저렇게 많지? 잘 된 건가? 아니, 우리 재교업하는 날인 거 저 화성도 아는 거야? 누가 얘기했어? 아니, 상무식인에서 어떻게 저렇게 눈치가 없지?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저렇게 나타나? 돈으로 다 해결하셨다 이거 아니야. 있는 집 자식이 눈치 같은 거 있을 턱이 있어? 여, 저거 여기 더 못 오게. 재수 없어. 아니, 뭐 해, 만두가. 막어. 당신 먼저 들어가 있어. 저, 다들 들어가 있어. 아래 들어가 있어. 야, 다리미 들어가 있어. 들어가. 아, 내가 해결해. 다들 가. 아,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이거 됐으니까 그거 그냥 가지고 가요. 하필 오늘 왔어. 왜? 보상은 한 벌도 빠짐없이 다 제대로 완벽하게 한 거예요? 예, 물론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다 챙겨받은 거지, 엄마? 예, 당연히 물론입니다. 30억 태운 놈이? 차! 다 해주기는 뭘 다 해줬냐, 이 화성아? 정말 다 해줬다고 생각하고 지금 곧다위 그 화분 하나 들고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어? 불나고 불면증에다 걸렸어. 그날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 천불이 꺼지지도 않는다고. 이거 어떡할 거야? 어, 총각? 우리가 여기서 40년 넘게 세탁소를 하면서 손님들하고 싸운 신뢰가 하루아침에 새가 됐어. 다 타버렸다고. 다음에 손님이 얼마나 더 찾아올지
무섭다고. 알아? 저기 그래도 이거는... 그냥! 야! 서광주! 거 들고 가라고. 어른들이 가라는 말 못 들었어? 안 들려? 아, 알았어. 얘는 죄 없습니다, 어르신. 저만 미워하세요. 금전수예요, 돈 많이 버시라고. 근데 이 자식이... 그냥 가! 이거.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좀 뽀뽀하지 않나? 죄송합니다. 횡단보도 이 자식은 이렇게 생겼구나? 아주 재수없게 생겼구나? 세탁소 다시 문 연 거 축하해. 너 눈빛이 참 좋다. 됐고 꺼져. 너 좋은 자리는 아닌데 계약직이고 월급도 박봉이고 다 못 버티고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는 자리긴 한데 뭐 보다고 안 나고 고생 직사게 하는 자리라 지원도 안 하는 자리긴 한데 참 면허 있냐? 취직할래? 가라고 화상아. 어른들 보고 있어서 그런 거지? 알았어. 간다. 가. 취직 자리는 거절해도 돼. 편한 자리 아니라서 나 욕해도 좋은데 근데 고생부터 해야 다음에 좋은 자리도 얻는 거야. 그럼 영화 볼래 나랑? 멜로 영화. 좋지도 않고 고생만 직사게 하는 후진 자리 취직은 네가 왜 시켜주고 멜로 영화를 너랑 왜 봐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불쌍하니? 나 너 이렇게 생긴 줄 알았으면 횡단보도에서 너 꼬시지도 않았어. 그때 내가 보는 눈이 없어 그런 거야, 엄마. 거짓말. 알시고. 귀여워. 아, 야 이거 뭐야? 너, 너라고 했다. 아, 너라고. 넌 나한테 반했어. 수업 들으면서 일찍부터. 내가 네 첫사랑이야. 돌았니? 누구 마음대로 네가 내 첫사랑이래. 내가 모르는 내 첫사랑이 어딨어. 아니, 도라이니? 모를 수도 있지. 전화할게. 전화 받아. 와, 갑자기 아주 두껍다 못해 가죽이 와가지고. 좀 이상한 애 같아. 얼굴이 가죽 구멍만 뚫어놨어? 재수없어. 들어가자. 뭐 하는 짓이야? 어? 오빠한테 윙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윙크? 누가 내가? 방금 했잖아, 네가. 내가? 나 안 했는데? 아, 임마. 했다고 방금 네가. 나 그런 거 못해. 나 윙크 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아 그런 걸 어떻게 해, 닭살도 깨. 뭐? 어? 왜? 오. 응? 이거 수술 부작용이야. 눈이 시려서 자기도 모르게 왼쪽 눈만 깜빡이는 거지. 저도 모르게요? 응. 이거 심각한 겁니까? 평생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윙크하면 다림이 오해도 많이 살 거고요. 다른 환자도 똑같은 소리 했는데. 먼저 한 오른쪽 눈은 깜빡임 증세 없잖아. 네. 응? 그럼 자연스럽게 없어져.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크게 걱정할 건 없어. 아, 난 또... 어서오세요. 네가 내 아들이라던데.
거기 네 엄마 전화번호도 들었어. 전화해서 말해. 네가 내 아들이라도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